올해 쌀농사는 전국적으로 풍년입니다. 강원도 역시 풍작이지만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보다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과 쌀 소비가 줄면서 재고량이 늘어날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도내 쌀 농사 현황과 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전영재 기자입니다. 태풍 등 큰 피해가 없어 올해 강원도의 벼농사는 풍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도내 시바르당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527kg으로 풍작입니다. 올해 도내 쌀 생산량은 17만 330톤으로 재배 면적이 800여 헥타르 감소하면서 지난해보다 6,200여 톤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쌀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쌓일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올해 농사는 풍년인데 팔러가 없어 뭐 팔아먹지를 못하니까 그게 제일 큰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농사꾼이 농사 못 지어먹어요.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평야는 본격적인 벼수확이 끝나 농가별 계약 수매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벼수매가는 올해 또 떨어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원 동성농협의 수매가는 지난해보다 1kg에 60원이 떨어진 1570원에 책정됐고 철원농협은 1560원에 결정됐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판매 부진으로 수매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가들 입장에서야 그게 저기 그 가격을 올려달라 그러고 원가가 올라갔지만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 농협에서 그렇게 사서 어디서 뭐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1년 농사를 어렵게 지은 농민들은 수매가 하락으로 풍년의 기쁨보다는 쌀값 하락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민으로서 농자재가 모든 과정은 올라가고 쌀값은 떨어지고 있으니 모든 것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처럼 농자재와 인건비 등은 크게 올랐지만 수매가는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될까 봐 내년 농사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농사들을 여러 해 지면서 뭐 애정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천직으로 알고 계속 해오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이제 한숨을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 없이는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년 농사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 지속되는 벼수매가 하락으로 영농 의욕을 잃고 있고 지역 농협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쌀값 안정 대책을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쌀 재고량은 한때 3,100여 톤에 달했고 지금도 여전히 1,265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햅쌀이 17만 330톤이나 생산됐습니다. 쌀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고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65.1kg으로 1970년 136.4kg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출근하기 바빠서 시간이 없고요. 그냥 안 먹은 지가 한 3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습관이 돼서 그냥 지금은 안 먹고 있고 점심 저녁은 제대로 먹고요. 쌀 소비가 부진해지자 동성농협은 그동안의 쌀 판매 전략에서 벗어나 가공식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5대 쌀 국수를 출시한 데 이어 쌀 100% 빵, 현미 멸치면, 부드럽고 진한 곰탕면 등을 개발해 쌀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쌀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대신에 밀가루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가공 제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쌀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성농협은 신세대와 국민들의 입맛을 공략하는 새로운 쌀 가공 제품을 개발해 쌀값 하락에 따른 경영 적자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식인 쌀 정책은 생산량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이제는 소비와 유통,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 생산비를 줄이는 영농기술 보급 등 쌀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